지금까지 우리는 불변함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것을 살펴봤습니다. 원본을 오염시키지 않고 복제본을 다루게 되면 원본과 복제본은 서로 독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. 결과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예기치 않게 동작하는 이 복잡한 재난 상황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접할 때는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마치 이 불변함이 강조되다 보면 불변함이 이 가변함을 뛰어넘는 발전된 개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. 그것은 지금까지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분야가 워낙에 유연하기 때문에 기본이 가변인 거죠. 바로 그 가변을 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불변함이 강조되는 것일 뿐 가변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. 뭐 이런 비유들이 떠올려요. 항생제라고 하는 거 이제 세균을 억제하는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. 항생제 덕분에 수억 명의 인류가 목숨을 구했는데 항생제가 남용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악한 것처럼 돼버려서 항생제를 쓰는 것만으로도 지탄받는 건 좀 곤란하죠. 또 인스턴트 음식 덕분에 음식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기여가 줄었지만 인스턴트 음식의 부작용이 부각되다 보니까 인스턴트 음식이 마치 나쁜 것인 것처럼 되는 것도 역시나 조금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중용이 중요하고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불변과 가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.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의 장점을 극단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장점과 단점을 달리하기 때문에 양쪽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. 이것들을 적당한 비율로 또 합리적인 구조로 합성해서 마치 장점만 가진 것 같은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학이 하는 일이죠.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제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이만 물러나겠습니다. 자,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십시오. 자, 객체 지향은 객체를 부품으로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함수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아닐까 싶어요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이 부품다운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. 부품답다라는 것은 그 부품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면 그 부품이 동작해서 언제나 똑같은 결과를 내놓아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품,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겠죠. 함수가 순수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. 자,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는 그 함수로 들어가는 입력값이 예를 들어서 객체라고 한다면 그 객체를 변경했을 때 그 객체를 사용하고 있는 외부에다가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. 이것은 순수한 함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immutability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용하면 순수한 함수를 만들어서 좋은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immutability라고 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. 여러분들 수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불변함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고 주의해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너무나 많은 일입니다.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 immutability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.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은 불변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만든 데이터는 불변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불변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복제와 같은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이러면 애플리케이션의 치명적인 성능상의 단점을 갖게 됩니다. 근데 이런
이 불변을 위해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이용해서 생길 수 있는 그 성능상의 악 영향을 낮춰주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라이브러리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리액트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건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앱이나 웹 같은 것을 만들 때 그것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도구거든요. 근데 리액트 자체가 불변함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리액트에서는 이 화면을 그릴 때 이전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걸 통해서 화면을 그릴지 말지를 결정하거든요. 그때의 이전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를 불변한 상태로 만들어 준다면 단순한 비교 연산자 equal 세 개 있잖아요. 예, 단순한 비교 연산자로 데이터가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화면을 그릴지 그리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예, 바로 이 리액트가 바로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불변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불변함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촉발되는 일종의 나비 효과를 갖게 된 것이 이 리액트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해봅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이 수업이 불변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웠죠? 어려운 내용이 맞습니다. 또 이것도 현실에 적용하려면 복잡한 것들도 많고요. 하지만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낯설게 바라보고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게 될 것인가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.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